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0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동 원인 있잖아요, 그지? 무슨 변동 원인? 권리 변동 원인. 근데 여기서도 그죠?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온다. 근데 어렵다. 어렵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려운데. 자, 여기 권리 변동 원인의 원인 이렇게 하면 크게 몇 개로 나오냐면은 세 개로 나눈다. 몇 개로? 세 개. 자,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요게 중요하다. 다시 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인데 요거를 뭐로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 과학에서 물체를 분해하면 가장 기본은 단위를 뭐라고 그러나? 원자. 원자가 모여서 분자. 분자가 많이 모이면 물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여러분, 무기재료학과는 뭐 하는 데가 무기재료학과고? 무기재료학과. 막 어떤 사람은 무기재료학과 하니까 따발총 뭐 재료, 뭐 탱크 재료 그게 아니고 석유에서 그 탄소가 고리가 그럼 끊임없이 연결된 거를 뭐다? 무기화합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지. 근데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무기재료학과, 우리 아들이 무기재료학과 다녀요. 그러면은, 야, 뭐 따발총 재료 만들고, 뭐 탱크 재료 만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석유에서 뽑아낸 탄소 고리가 막 연결된 걸, 이런 걸, 끊임없이 연결된 거를 공부하는 거를 그걸 뭐다 한다? 무기화합물, 이런 걸 재료를 공부하는 거지. 어쨌든 그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분자. 분자가 모이면 물건. 똑같다. 여기도 원자에 해당하는 걸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요건. 요건이 되면은 뭐다? 효과. 요건 물건인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원자 기호, 수소는 1, 산소는 8, 탄소는 12,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자량. 그건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막 깊이 이제 대학원이나 가고 이러면은 그게 왜 수소가 원자량이 1이 되고 산소는 8이 되고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험에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법률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 중개사에서는 이 법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권리 변동 원인의 가장 기본은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요건. 요건이 되면 뭐? 효과인데 우리는 어느 것만 주로 공부하냐면 요건과 효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의 가장 기본은 어떤 게 있냐면 법률 요건의 전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하는 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서 대표적인 게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그러면 행위가 있으면 뭐가 발생해야 되노? 효과. 효과는 요거는 뭐한 대로? 자기들끼리 합의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걸 이걸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걸 이걸 무슨 행위란다?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법률 규정은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딱 효과가 뭐된 대로? 규정된 대로. 뭐된 대로?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게. 무슨 법률행위? 준법.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효과 발생한 거 하면은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래서 크게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래서 준법률행위 하면 넉자 무슨 규정? 법률규정. 법률행위 하면 뭐?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를 공부하느냐 하면은 법률행위를 공부한다. 무슨 행위? 법률.
그럼 자, 법률 행위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갑이라는 매도인이 됐습니까? 어? 갑의 집을 갑이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이제 매매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갑 어떻게 이제 출발하냐면 갑이 1억에 팔고 싶다. 얼마? 1억에 팔겠다 하니까 청약을 하니까 을이 어떻게 1억에 뭐 하겠다? 사겠다라고 뭐 했다? 승낙 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냥 이렇게 1억에 팔겠다 1억에 사겠다 무슨 K 오케이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갖다 붙인다고. 갖다 붙이면 자 여기서 가장 출발한 거 기본은 뭐고 사겠다 팔겠다부터 시작하잖아 그지? 얼마에 사겠다 1억에 사겠다 1억에 뭐 하겠다 팔겠다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갑의 청약과 갑의 청약과 을의 뭐 승낙을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라 그러고 그럼 이런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에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걸 뭐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갑은 어떤 청구권이 있노? 갑은 매도인은 갑은 대금 청구권과 무슨 청구권과 대금 청구권과 뭐 재산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매도인은 무슨 청구권과 대금 청구권과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재산권 이전 의무 이걸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을은 매수인 을은 거꾸로 요거 청구권이 여기서는 뭐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무슨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청구권은 무슨 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의무가 청구권으로 바뀌고 여기에 청구권은 뭐로 바뀐다 의무 그지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걸 뭐라고 그러노 법률 효과 이렇게 한다고 간단하게 요거 잘 낸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거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했을 때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은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또 의사표시로서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고 한쪽에서는 청구권 의무 이런 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또 요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준법률행위 즉 법률규정 안에는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법에 규정된 대로 무조건 효과가 발생하는 거 어디에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걸 이걸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비교하면은 완전히 뭐다 반대적 성격이 있다. 법률행위는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제외해 의사표시를 빼고 하면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 없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요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로 이제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느냐 하면은 무슨 행위를 공부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뭐 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행위는 이런 권리 변동 원인에서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 의사표시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뭐 한 대로?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 이 청구권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나오면은,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나오면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하고, 무슨 표시는 없다? 의사표시 끝! 그렇지. 그렇게 딱 끝낸다고. 근데 이제, 요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 근데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뭐한대로 의욕 합의 의사표시한 사람의 의욕 합의에서 효과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하는데
그럼 준법률 행위 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어디에 있냐면 41페이지 몇 페이지? 찾습니까? 맨 밑에 어느 거? 의사의 통지와 관여모의 통지 그 두 개만 기억해 놓는다.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와 관여모의 통지. 그래서 여러분 준법률행위 안에는 뭐 의사의 통지, 관여모의 통지, 사실행위 이런 거 있는데 사실행위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몇 개만 기억한다? 두 개. 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와 관여모의 통지인데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거는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관여모의 통지인데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여러분 최고는 어떤 거냐면 확답 독촉하는 거 최고다. 돈 갚아라. 다시 뭐? 돈 갚아라. 무슨 장 보낸다? 최고장. 그래서 이행의 최고, 수령의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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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전부 다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고 거절. 그래서 요거 어떻게 오냐면은 의최거.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말 그대로 요거는 생각을 알리는 거고 뭐를 알리는 거? 그래서 의사라는 말 쓰고 있지 그냥. 관념의 통지는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각종 통지와 각종 승인. 그래서 요거는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만. 그럼 준법률행위는 딱 나왔다. 준법률행위 하면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하고 무슨 책어? 의체거 관통성 그까지만 딱 요거 끝. 안에 내용 많이 알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의 통지 41페이지 보면 의사의 통지 좀 밑에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에서 각종 최고와 그 다음 뭐 거절 보고 각종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최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촉구 최고 그 다음 거절 뭐 이런 거 그거 잘 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나오고 뭐 이행의 최고 수령의 최고 뭐 이행의 거절 이런 요거 딱 요거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아까 사실을 알리는 거 뭐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 밑에 그래서 그 관념의 통지는 그럼 자 다시 의사의 통지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자기 의사를 누구 의사를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알리는 거 이거 뭐 의사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첫째 줄 과거 또는 현재의 뭐 어디에다 동그라미 사실을 알리는 거 뭐를 알리는 거 사실을 알리는 거 그래서 사원 총회 소집 통지 대리권 수여한 뜻의 통지, 그 다음 채무의 승인. 그럼 이렇게 끝에 뭐가 붙었냐면 통지와 승인. 그래서 무슨 통성? 관통성. 이렇게 외우면 끝난다. 그럼 나머지는 안 해도 좋다.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43페이지에 있는 뭐 사건인데 쪽 뭐 밑에 법률 사실의 정리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잘 나오냐면 사법시험에서 잘 나온다. 중개사에서는 잘 안 나온다. 중개사에서는 딱 나오는 거 요거.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요거. 무슨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 한번 요거 의체거, 관통성하고 무슨 규정에서 효과 발생한다?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하고 뭐 의사표시는 없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하면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대로 의욕한 대로 근데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빨리 법률요건 됐습니까 무슨 요건 법률요건 그러면 사실요건 효과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요건과 효과 근데 옛날에는 효과를 가지고 많이 냈는데 요즘은 지금 시험 문제 나왔다 뭘 가야 된다 요건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3단계지만 기본은 사실인데 시험은 항상 뭐 요건과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그렇지? 효과는 결과, 청구권, 의무, 유효, 무효, 취소, 뭐 이런 건 전부 다 결과는 무슨과 효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45페이지로 가세요.
45페이지로 가서 45페이지 그 제목 그지? 2번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 그지? 그래서 여러분 법률 행위는 간단하게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법률 행위는 무슨 차? 의사 표시는 엔진. 그럼 만약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 다시 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 엔진이 고장 났다. 무슨 차도 고장. 자동차 고장. 그래서 의사 표시 하자는 곧 무슨 행위 하자다. 법률 행위 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의 관계는 뭐 자동차와 뭐 엔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법률 행위 요건. 무슨 행위 요건? 법률 행위 요건. 자, 근데 요 법률행위 자 갑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그 다음에 무한대로 의욕한대로 합의한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치? 정리하면 자 준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없다. 의사표시 없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다. 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와 무슨 절, 거절, 어체거.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하면 무슨 통성? 관통성. 됐습니까? 각종 최고와 각종 뭐? 거절. 관념의 통지는 뭐 각종 통지와 끝에 뭐가 붙었다? 승인.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럼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아까 우리 권리변동 원인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중간에 있는 무슨 요건? 법률요건이다. 무슨 요건? 법률요건. 요것도 무슨 요건? 법률요건. 맞습니까? 예. 요런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집에서 공부할 때 요거 좀 어렵죠, 그죠? 재미없잖아. 그죠? 재미없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나중에 알아진다. 알아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계약. 무슨 약? 계약.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 청약과 승낙, 무슨 표시, 의사표시, 요거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계약은 법률 요건. 청구권 의무는 무슨 효과? 법률 효과. 머릿속 꼭 3단계. 사실 요건 효과. 다시 뭐? 사실 요건 효과. 그걸 기억해야 된다잖아. 그지? 막 멘탈이 흔들릴라 하잖아. 그지? 원래는 될똥 말똥 이렇게 공부할 때는 될똥 말똥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계속 한다. 지금은 막 흔들리려고 한다. 그러면 흔들려도 괜찮다. 언제 알면 되노? 그렇지. 어우, 잘 배웠네. 10월 1일까지만 알면 된다. 언제까지? 그러면 하고 한 달간 만약에 하면은 시험 치면 60점 넘어간다고 지금 알려고 그게 막 어떤 사람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알아진다 이게. 법대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우리는 선생님이 그것도 줄여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안 들어오거든. 언제까지만 알면 된다? 10월 1일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46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무슨 행위 요건? 법률 행위 요건. 그럼 법률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개로 나온다. 몇 개로? 두 개. 자, 법률 행위 요건인데 일반적 승립 요건. 그치? 특별적 승립 요건. 일반적 승립 요건과 특별적 승립 요건으로 나누는데 아니 일반적 승립 요건과 특별적 승립 요건. 무슨 적? 특별적. 여러분, 일반적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무슨 적? 다시? 다른 말로 무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뭐 하려면은? 승립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또 승립 요건은 뭐냐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요소. 무슨 소? 요소. 그럼 법률행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노? 사람.
1. 빨리 1. 사람 2. 꼭 있어야 되는 거. 무슨 표시? 의사 표시. 3. 목적. 세 개. 끝. 다시 법률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 1. 사람 당사자. 2. 오케이. 3. 효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하잖아. 아까 법률행위는 합의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목적 세 개만 있으면 된다. 다시 뭐 사람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다음 세 번째 목적이 있을 것. 그 세 개 간단하게 세 가지. 이걸 뭐 일반적 요소, 공통적 요소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세 개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는 법조문에서 저 세 개 외에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하면 그것까지 있어야 승립하는 거. 이걸 뭐 특별적. 이건 특별적은 그러면 우리 민법 조문이 한 1200개 정도 되거든. 몇 개? 그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딱 있다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물요식. 다시 뭐 요물요식. 다시 뭐 요물요식. 행위는 전부 다 뭐 특별적 승인요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계약에는 여러분 좀 이따가 하겠지만 계약은 어떻게 하면 승립하냐 하면은 오케이 하면 계약 승립한다. 무슨 케? 다시 뭐 안 써도 계약서 안 써도 계약서 쓰는 거는 나중에 오케이 한 적이 없어 잡아 뗄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앞으로 이제 법 공부하면은 계약서를 써야 시험에서는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승립하는 게 아니고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했다 했다. 근데 나중에 왜 계약서 쓰느냐 하면은 나 계약 오케이 한 적이 없어 잡아 뗄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잡아 뗐을 때 뭐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승립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 자 그럼 좋다. 일반적으로 무슨 케 오케이 약정함으로써 승립하거든.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데 그럼 계약 승립 시기가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그걸 낙승계약이다 이란다. 무슨 계약? 낙승. 그럼 대부분은 약정함으로써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승립하는데 오케이 해도 승립 안 하고 오케이 외에 금방 말해놔. 오케이 외에 다른 요건이 있어야 승립하는 거. 다시 무슨 케이 외에? 오케이 외에 다른 요건이 있어야 승립하는 거. 그걸 뭐? 요물 계약이다 이런다. 그럼 요물 계약의 대표적인 거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현상 광고라는 게 있는데 무슨 광고? 자 반려견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개 반려견 키워보면 그 아우 저도 옛날에 그죠? 그 멍멍이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멍멍이 안 먹거든. 예? 여러분 그죠? 서울에 대림동이나 이런 데 중국 조선족이 사는 거는 조선족 이런 거는 거기는 진짜 멍멍이 많이 먹는다고. 과들은 옛날부터. 응?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먹는데 왜냐면 멍멍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절대로 못 먹겠더라 이게. 응? 하는데 그거 해보면은 거의 뭐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잃어버렸다, 그지? 뭐 했다? 잃어버렸다.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 그럼 전봇대 우리 발발이 찾아주면 50만원 줍니다. 그걸 청약이란다. 그러면 제가 그 청약을, 그 현상강관 청약을 받다. 무슨 케이? 해도 승립한다는다. 안 하고 발발이를 뭐 해야? 찾아와야 승립한다. 그래서 현상강관에서는 광고에서 정한 뭐 행위가 있어야 승립한다.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있다, 하나 더. 요 두 개는 요물 계약이란다, 이게. 계약금 계약. 무슨 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여러분, 요, 계약금 얼마로 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그, 매매할 때 하겠지만, 계약금 얼마 합시다. 무슨 케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계약이 승립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뭐 해야? 지불해야 승립한다. 무슨 금 지급? 계약금 지급. 요 두 개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식 행위. 아까 요물 요식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적 승립 요건은 머릿속에 빨리 뭐? 요물 요식. 요물 계약 대표적으로 무슨 광고와
현상광고와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 여러분, 혼인. 무슨 인? 혼인, 이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고가 있어야 된다. 무슨 거? 신고. 아무리 딴딴딴 해도 무슨 신고 안 하면은? 혼인신고 안 하면 법률상 절대로 부부가 될 수 없고, 법률상. 그럼 거꾸로 헤어지자. 무슨 케이? 오케이. 따로 살아도 무슨 신고 안 하면은? 이혼신고가 안 되면은 됐습니까? 무슨 신고 안 하면은? 이혼신고 안 하면 여전히 법률상 뭐다? 부부다. 그지? 예. 요즘은 뭐, 혼인도 자유롭고, 이혼도 어떻다? 자유롭다. 그지? 요즘은 옛날에는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나는, 헤어졌습니다 하면 굉장히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엊그제도 신문에 났잖아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집안에 보면 몇 명씩, 한 명씩 뭐가 있다? 돌싱. 돌아온 싱글. 그죠? TV에서도 하고 요즘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헤어졌습니다. 그 별로 흉이 아니다. 요즘은. 왜? 안 맞다. 뭐 하자. 찢어지자. 무슨 캐. 그죠? 옛날에는 누가 헤어지자 했냐면 아버지가 헤어지자 했는데 요즘은 열받으면 누가? 엄마가. 그죠? 요즘은 뭐, 아우, 하면은 굉장히 뭐, 그 자유로운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 이혼, 뭐가 있어야 된다? 신고. 이거는 이제 요식이다. 네 번째, 법인 설립. 법인 설립에서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가 해야 법인이 된다. 무슨 등기? 설립 등기. 혼인, 이혼, 신고, 설립.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 가족법에서 유언인데, 이런 거 가족법에 있는 거 잘 안 내고 요거 내겠지, 그지? 냄새 나죠, 그지? 자, 유언은 여러분 죽으면서 내가 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죽으면서 내가 유언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딱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몇 가지 방식? 방식에 맞아야 유언을 효력 발생한다. 아무리 내가 죽으면서 유언한다 해도 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에 안 맞으면 유언은 성립하지 않는다.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 예? 그래서 자, 일반적 공통적 요소 몇 개? 세 개. 그럼 특별적 성립 요건은 머릿속에 뭐? 요물 요식. 요물 계약 대표적으로 현상 광고와 계약금, 혼인에서 뭐? 신고, 법인 설립에서 뭐? 등 설립 등기, 유언에서 뭐 방식 되겠습니까? 예, 요 다섯 개 중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나오면은. 근데 가끔씩 시험 문제 낸다. 일반적 성립, 특별적 성립. 그러면 성립하고 뭐 하고? 성립하고 그 다음에 유효하려면은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법률행위가 일단은 뭐 하고? 성립하고 두 번째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요 효력 요건이라는 말씀다. 효력요건도 일반적 효력요건. 일반적은 아까 뭐 공통 유효 요건 됐습니까? 자,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유효하려면은 그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만큼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가 조심해야 된다. 당사자가 있을 것 하면 뭐? 일반적 성립. 당사자가 뭐가 있을 것? 능력이 있을 것. 일반적인 재산법에서는 행위 능력. 대리에서는 대리 능력. 유언에서는 뭐? 유언 능력이 있어야 어떻게 하다? 유효. 무슨 효? 유효. 하려면 그 사람이 그 법률에 맞게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가는데 맘먹은 걸 의사라 한다. 무슨 사와?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은 이건 사기 강박이 아닐 것. 무슨 강박이 아닐 것? 사기 강박이야. 세 번째 목적이 있을 것. 아니, 그냥, 목적이 있을 것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 목적이 요거. 자, 목적이 어떻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요거 요 여섯 개는 됐습니까? 요 여섯 개는 몇 개? 여섯 개지.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는 유효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목적이 어떤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탓.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앞에 건 시험 문제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것도 뭐? 특별적 효력 요건. 자, 요거 잘 봐야 되겠네. 특별적, 요거는 뭐? 승립은 요물 요식. 특별적 효력은 됐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있어야 완전히, 무슨 전이? 뭐, 효력, 다른 말로 뭐? 유효.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대리에 있어서는, 뭐에 있어서는? 대리에서는, 대리인에게 무슨 권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유언에서 조심해야 된다. 유언에서 방식은 승립. 유언에서 방식은 뭐? 승립. 유언은 언제 효리 발생하노? 유언자가 뭐? 사망. 유언자가 무슨 망? 사망.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에서는 조건이 승치. 조건이 뭐? 승치. 요 기한에서는 기한이 도래. 기한이 뭐? 도래. 요 네 개 가지고 잘 출제하고, 요 네 개는 옛날에 잘 났고, 요즘 잘 나오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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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가 있어야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 허가 못 받았다? 뭐다? 무효. 그럼 자, 다시 효력은 다른 말로 뭐? 유효. 그럼 이런 요건을 못 갖추면 유효무효? 무효. 오케이! 그게 중요하다. 근데 요거 잘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뭐가 있어야? 허가가 있어야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잘, 요거 잘 낸다. 요거 내면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무슨 취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여러분 그 요거는 공법 할 때도 나오고 등기법 할 때도 나오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금방 보냈습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게 절대농지에서 반드시 거기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금방 보냈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아까 다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형이 동생에게 증여합니다. 금방 보내노. 형이 동생에게 증여, 가족에게 증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지. 무조건 받아야지. 뭐가 바뀌었네? 그렇지. 뭐 유상무상 관계없다. 그 다음 신탁할 때도 신탁은 여러분 앞으로 신탁 무슨 탁? 하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맡겨놓는 건데 맡겨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건 이전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무슨 탁에서는? 신탁. 그렇지. 신탁해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뭐가 바뀌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러면 신탁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걸 신탁해지 이렇게 하거든. 무슨 탁해지? 여러분 소유권에서 신탁하면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도 다시 뭐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찾아온다. 그러면 신탁에도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고 신탁을 무슨지 해지하는 경우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뭐가 바뀌니까? 그렇지. 그거. 그래서 근데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행정관청이 금방 뭐랬노?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효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있다 무조건 OX X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몇 개 있노? 네 개지, 크게. 일반적 승립, 특별적 승립, 일반적 효력, 특별적 효력. 근데 특별적을 잘 낸다. 특별적 승립은 빨리 요물요식. 특별적 효력은 대리권의 존재, 사망, 요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요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조건과 기한을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부관? 법률행위 부관은 어디에 해당한다? 빨리 특별적 효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 그래서 요거 1. 대리권의 존재, 이 요원에서 사망,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적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무슨 취득, 효력이 아닌 것 하면 무슨 취득 자격 증명? 농지지. 그러면 또 특별적 효력 요건인 것 하면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이거 승립 요건에다가, 특별적 승립 요건에다가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집어넣어가지고 특별적 효력 요건인 것 하면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잘 낸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그죠? 여러분 47페이지 거기 있잖아. 바로 그렇게 낸다고. 문제 찾습니까? 자, 동그라미 친다. 어느 게 동그라미 문제? 효력. 무슨 역? 효력. 요건이 아닌 거. 무슨 요건이 아닌 거? 효력. 그 문제 대표해제 찾았습니까? 예.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닌 거. 효력 요건이 아닌 거는 몇 번이고? 3번. 계약금 지급은 요물요식. 다시 뭐? 요물요식은 뭐? 승립이지. 요물요식은 무슨 입? 승립이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한번 보면 1번. 대리권의 존재. 2번. 조건의 뭐? 성취. 그 다음 4번. 내용의 적법성은 요거. 일반적 효력. 그 다음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뭐 허가는 전부 다 무슨 역과 관계 있다? 효력. 되겠습니까? 근데 계약금 지급은, 아까 계약금 지급은 뭐 특별적 무슨립 성립 어느 거 요물 요식. 그치? 그렇게 네 개를 가지고 잘 낸다. 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행계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관계,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관계하고, 그 다음 뭐 법률행위 무슨 건?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8페이지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그지?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들어간다. 예? 근데 앞에 오늘 한 거는 막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해도 괜찮다. 와, 시험에서 잘 안 나온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한다? 잘 안 나오고 또 나오면은 여러분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하면 맞출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오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다음 주부터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온다. 언제부터? 다음. 오늘 한 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냥 아,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저런 거구나. 아까 저 권리 변동 원인에는 아까 몇 개? 세 개. 사실, 요건, 효과.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몇 번째? 두 번째.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 요건에는 주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하면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지? 의사표시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욕한대로 효과한대로. 그지? 그런 거. 그럼 준법률행위 속하는 대표적인 거는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지? 그럼 준법률행위는 여기서 완전히 끝난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준법률행위는 여기서 끝나면 되고, 이제 법률행위를 가지고 낸다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의욕한 대로. 근데 법률행위는 아까 대표적인 건 무슨냐? 계약.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 의사표시. 청구권 의무, 뭐, 법률 효과고. 그럼 법률행위는 아까 권리 변동 원인에서 하는 게 뭐? 법률 요건.
어삼 표시는 뭐 법률 사실,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어 요관대로 이건 법률 효과. 항상 3단계, 그렇지? 어삼 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렇지? 어 요관계 이게 뭐 법률 효과. 그것. 그럼 법률의 요건 요렇게 했고 일반적 성립, 특별적 성립, 일반적 효력, 특별적 효력인데 주로 내는 거 뭐? 특별적 성립은 빨리 요물요시. 특별적 효력은 대리권 존재, 사망, 조건, 기한, 토지거래 허가. 근데 꼭 기억할 게 무슨 취득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넘어는 뭐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뭐다?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여러분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노?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를 가지고 나누면 그 48페이지 어느 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럼 거기에다가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의사표시의 수. 그게 핵심 단어. 무슨 표시의 수? 의사표시의 수. 48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인데 무슨 표시 수? 의사표시 수와 방향인데 의사표시 수에다가 동그라미 무슨 표시 수? 의사표시 수인데 한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단독행위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약? 계약 그 다음 여러 개 되어 있는 건 무슨 행위? 합동행위 근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 꼭 내는 건 단독행위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고? 법률행위의 종류. 무슨 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근데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한 개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 이건 무슨 약? 계약 여러 개 뭐? 합동이 요렇게 한다고. 몇 개? 여러 개. 그치? 몇 개? 여러 개. 그럼 단독행위는 요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요 상대방 뭐? 없는 단독행위인데 요거는 외워야 된다.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요거는 한 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뭐 상대방 있는 단독이고 상대방하고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체 상추 해해 지철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추인 해지, 해지, 취소, 철회. 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알잖아요. 동의라는 개념은. 내가 동의합니다. 해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뭐 해야? 도달. 그 다음, 채무 면제는 누가?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안 갚아도 좋다. 해가지고 무슨 달? 도달. 하면 효율이 발생하는 게. 요거는 누가 하는 거고? 채권자가. 요거는 채무자가 돈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에게 또 받을 것도 있다고. 뭐 할 것도 있다고? 받을 것. 누가? 채무자가 이행해야 되는지만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얼마? 100만 원 빌려줬다고.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인데 을이 또 물건 120만 원 파란 거 해가 물건 얼마? 120만 원 받아야 물건 대금. 12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그럼 지금 얼마 갚아야 되지만 100만 원 갚아야 되지만 너 나한테 12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 100만 원 퉁 치고 얼마만 갚아라? 얼마 쳐라? 퉁. 누가? 어리. 100만 원 퉁 치자 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상계. 누가 퉁? 채무자가. 요거는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의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요거는
채무자의 단독행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는 거 서로 뭐하자? 공제하자. 뭐하자? 공제하자. 이걸 무슨 게? 상계.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땠습니까?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인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취소가 핵심 단어다. 무슨 소? 취소. 자, 이건 법률 용어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일단은 유효. 여러분 앞으로 취소다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 자, 취소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합니까는?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할 수 있다.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 무효는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일단은 뭐다? 유효.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러고? 취소.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자, 누구 손에 달렸노? 취소.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누가?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취소하면은 의사표시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를 소급이라는 말 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무효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 누가 하노? 자, 유효로 할 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취소권자. 그러면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추인은 누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걸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고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 확정적 유효.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인데 뭐가 될 수 있노? 무효가 될 수 있지. 누가? 취소권자가 무슨 의사표시하면은? 취소 의사표시하면은 뭐가 간다? 무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인데 무슨적 유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유동적 유효를 뭐 확정적 유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그치. 되겠습니까? 예. 누가 한다? 취소권자. 그래서 취소권자는 추인권자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다. 뭐 추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예? 그 다음에 해제 해지는 계약에만 쓰는 건데 어디에만 쓰는 거? 계약. 자, 해제권 일단은 해제나 취소나 똑같다. 근데 해제는 계약에만 쓰고 요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 일단은 유효. 일단 뭐 유효. 근데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이걸 뭐 해제 이렇게 한다. 무슨 제? 해. 해지는 똑같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근데 해지하면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거. 이걸 뭐 해지 이렇게 한다. 무슨 지? 해지. 그럼 요거는 여러분 2년 살다가 이사 나온다? 해지. 회사 5년간 일하다가 그만뒀다. 5년간 월급 받은 건 그대로 뭐다? 유효. 고용계약 뭐? 해지.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뒀다. 위임계약 뭐? 해지.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 해제 쓰는 거야? 매매 정력 교환.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 해제. 계속적 계약 뭐? 해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다음 철회. 이거 어쨌든 무슨 방이 있는 단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동이는 자 한다 뭐 동체 상추 해해 취철 잘 나온다. 그다음에 무슨 방 없는 단동이 상대방. 자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빨리 뭐 추인 취소하고 구조가 같은 거 뭐 해제.
맞습니까? 앞으로 계약 진행 안 하겠다. 뭐 해지 고용 그걸 계속적 계약이란다. 고용 위임 됐습니까? 뭐 임대차 이때까지 2년 살았는 거 유효 이사 간다 임대차 계약 뭐 해지 그지. 그 다음에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는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사망하면은 아들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는 유언에서 뭐 상대방 없는 단독에서는 어떤 게 있죠?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뭐 유언 유정. 유언 유정. 그다음에 요 소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 요거 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 그래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는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다시 뭐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 꼭 기억. 그럼 여기서는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많이 써먹는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다시 뭐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요 뭐 합동행위는 여러 명 여러 명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람의 단체. 사람의 단체니까 몇 명? 여러 명. 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법인 설립행위? 사단. 여러분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고 사단하고 반대적 성격이 있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 계약이 있는데 여러분 계약은 우리 민법에 있는 계약. 민법 계약 편에 규정이 있는 거. 몇 개? 15개. 이걸 전형계약이다. 그럼 이 15개 빼고 계약은 뭐 비전형계약. 무수히 많다. 무슨 수위? 무수히 많은데 그럼 전형계약 몇 개? 15개는 매정교. 그 다음 뭐 여행계약 여기 하나 넣어버리자. 무슨 계약? 매정교 사소임 현화 고도 조임종. 그래서 11월 달 들은 사람은 자동으로 외워지잖아요. 아니어도. 그지? 처음에 어려웠는데,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위임 종. 요런 15개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는데,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 광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다. 무슨냐? 계약.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매매 하면은,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강의 들은 사람은 매매 하면 알잖아요. 매매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계약.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매매는 뭐?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되냐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그럼 뭐 시험에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나오노? 항상 주어. 다시 뭐? 주어를 가지고 판단한다 스스로.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주어를 가지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주어를 가지고 뭐? 없다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란 다시 뭐 매매란 매매는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 매수인이라니.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인 OX OX X 와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취급함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라 취급하기로 약정. 이렇게 해야 오.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약정. 주는 거는 없고 매매 계약의 이행이지.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뭐 이행이지. 물건 주고 돈 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다. 매매는 빨리 매매는 뭐 계약. 매매는 뭐 계약.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럼 뭐 우리 시험 매매 임대차 교환하는데 전부 다 세 개 다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약정이 안 붙어 있으면 OX? X. 그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해지해지는 단독행위다. 뭐는? 단독행위인데 해지에 해지라는 말이 붙어도 계약인 게 있다고. 뭐인 거? 계약인 거 시험 문제. 우리 11월 달에 한 사람은 알잖아요. 뭐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이걸 뭐 계약? 해제. 아니, 아니. 해제계약. 무슨 계약? 해제계약은 요 두 개는 뭐다? 단독행위가 아니라 무슨 약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추인, 해제 계약 하면 어느 거? 네 개는 무슨 행위고 단독행위고 무슨 계약은? 해제 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무슨 약? 계약. 꼭 기억한다.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그건 요거는 무슨 약? 계약이다. 그냥 해제 해지 하면은 이건 무슨 행위고? 단독행위고. 그래서 잘 나온다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딱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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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건 무슨 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빨리 뭐 합의 해제 또는 뭐 해제 계약 하는 거 하고 하나 더 하면은 대물 변제. 무슨 변제? 대물 변제도 요거는 무슨 약? 계약이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